한 공동체로 성경 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역대하 26장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의 오만함에서 벗어나 주님께 경배와 영광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열 번째 유다의 왕으로 25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아마사 왕의 아들로서 그는 이제 16살 때부터 이제 쭉 52년 동안 경건하고 의로운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보통의 왕이 이제 계승을 받은 게 아닌 백성들이 직접 선택한 왕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고대 적들인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고 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우시야를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우시야 왕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했고 또 암몬 자손이 이제 우시야에게 공물을 바쳤고 그것은 이제 유다 땅에서 그들을 지위에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 우시야는 탑을 쌓았고 물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많은 우물을 팠고 또 농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예루살렘 곳곳에 또 예루살렘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많은 업적들 때문에 그의 명성이 다른 나라 사이에서도 퍼지게 되고 또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이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제 그가 땅을 사랑했고 또 그가 기술과 명성 이상으로의 이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또한 실용적인 문제와 대다수의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왕으로서 중요한 행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시야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희는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시야의 왕의 이제 자신의 오만함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제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적인 행위를 범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내려주신 오랜 원칙을 어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어떤 왕도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 세 관직이 한 사람에게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시야 왕은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시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왕권의 또 제사장적인 직분과 명예에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 자리는 없고 또 이런 우시야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이제 제사장 아사라를 통해서 18절에서 말씀해 이제 전해 주십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이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그분께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우시야는 분노하였고 또 그가 벌은 죄값은 바로 이제 선명하게 이제 한센병 혹은 문둥병 영어로는 레프시라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센병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이제 만성 전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또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마에서부터 몸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은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1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인 이 분노, 이 우시아가 분노할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오직 저희들의 인간적인 반항적인 분노에 대해서 나타나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과 그들의 왕들이 죄와 심판 속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일들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상 숭배와 예언자들에 대한 거부와 또 폭력과 긍지는 이 파괴적인 규칙성으로 안타깝게도 예전이나 또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한 사람의 역경보다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맛본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오만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파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사역을 도우는 일은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는 이 감사한 또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또 이해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저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